구상이라고 합니다.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 작업은 소외된 공간인 구석과 모서리에서도 걸 수 있는 작업이고요. 그리고 지금 요즘에 하는 작업은 공간에 이렇게 화면 안에서 끝나지 않고 화면의 경계에 서식하는 이 드롭, 계속되고 있는 듯한 이런 드롭이 제 작품의 포인트라고 하십니다.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만 이전에는요 구석, 모서리에 딱 맞는 작품들을 하셨다면 지금은 그 작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번에 키아프랑 동시 진행하는 프리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첫 번째로 오는 전 세계 큰 전시인데요. 이 기회에 나오셨을 때 또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진행하신 점이 있으실까요? 저는 꼭 여기를 목표로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,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작업의 여러 가지 일환도 있지만 계속 혼자서 스스로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저의 일생의 목표라고 할까요? 그래서 열심히 그냥 연구하고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네. 내 작품을 보면서 관람객이 꼭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, 그러니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일반적인 작업은 화면 안에서 작업이 다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. 근데 제 건 이렇게 측면을 보시면 다 측면의 작업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물론 측면에도 작업하는 작가들도 꽤 있으시지만 전 어찌 보면 측면에서 경계를 넘어서 중앙으로 넘어온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화면에서도 프레임, 즉 그 주목받지 못하는 공간,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도 구석 모서리, 이제 그쪽에 중점을 두는 게 저의 작품의 포인트입니다.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.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